데뷔 첫해 20일 만에 음악방송 1위, 신인상 5관왕 달성, 여기에 라틴풍, 탱고풍, 힙합 등 어떤 스타일이든 맛깔나게 잘 소화해내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 아이들입니다. 2018년 5월 2일, 여자 아이들이 데뷔했습니다. 한국인 멤버 미연, 소연, 수진, 외국인 멤버 민니, 우기, 슈아로 이뤄진 아이들은 미니 1집 IM의 라타타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차분하지만 열정적인 비트와 중독성 있는 가사, 그리고 여성 멤버들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며 성공적인 데뷔를 했는데요. 여자 아이들은 더쇼와 M카운트다운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큐브엔터 소속 타 아이돌들이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기까지 1000일이 넘게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데뷔한 지 3개월 만인 8월 디지털 싱글 한을 발표했습니다. 라타타와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요, 이 노래는. 배신과 이별 후 혼자 남겨진 감정을 한이라는 중의적인 소재로 표현한 노래로 시작부터 나오는 민니의 휘파람 소리와 묵직하고 차분한 드럼 비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좋은 평을 얻었습니다. 연이어 주목을 받은 덕분인지 그해 11월 리그 오브 레전드 2018 월드 챔피언십을 기념해 만들어진 가상의 케이팝 걸그룹 KDA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매디슨 비어, 자이라 번스 등과 미연과 소윤이 참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겨울에 열린 지니뮤직 어워드, AAA,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 골든디스크 어워즈 등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그해 최고의 루키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해인 2019년 2월, 여자 아이들은 미니 2집 아이 메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전 타이틀곡들이 신비스럽고 강렬한 느낌을 줬다면 이번에는 감성적이면서도 열정적인 분위기와 이국적인 정치를 살리는 세뇨리타 후렴구가 돋보인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월 디지털 싱글 어오를 내놓았습니다. 걸그룹으로서는 특이하게도 힙합 스타일의 붐밥 장르를 시도했습니다. 90년대 트렌드를 재해석해 보여주는 것이라 진부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었으나 멤버들의 목소리를 이용한 스크래치를 통해 전통 힙합 특유의 맛을 잘 살렸습니다. 어오는 아이튠즈 종합송 차트 전 세계 5개 지역 1위, K-팝송 차트 전 세계 17개 지역 1위에 오르며 한층 더 성장했음을 보여줬죠. 그해 열린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컴백 전진 퀸덤에 출연해 첫 경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이어진 경연에서 좋은 무대를 보여줘서 호평을 받았고 최초로 공개한 곡 라이언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라이언은 라타타, 한 등을 같이 만든 전소연과 빅산초가 다시 의기투합해 만든 곡이죠. 강렬하고 웅장한 들음 소리, 그리고 타고난 품격과 카리스마를 지키는 퀸을 사자에 비유한 가사는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안겨줬다는 평입니다. 2020년 4월, 미니 3집 아이스트러스와 타이틀곡 오마이갓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실과 부딪힘을 통해 나는 나를 믿는다는 메시지를 담으며 신인에서 벗어나 당당해지는 여자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준 노래입니다. 특히 이 앨범은 데뷔 2주년을 앞두고 있던 여자 아이들과 네버랜드에게 큰 선물 같은 앨범이기도 합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M카운트다운, 뮤직뱅크, 쇼 음악 중심, 인기가요까지 지상파 음악방송 1위 4관왕을 처음으로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초동 앨범 판매량이 10만 장을 돌파하며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만든 네버랜드 팬송이자 디지털 싱글 I'm the Trend를 내고 이어서 8월 싱글 앨범 덤디덤디가 공개됐습니다. 동명의 타이틀곡은 여름에 나온 곡답게 경쾌한 댄스곡으로 뜨거움, 시원함, 설렘 등 직관적인 가사와 여름날의 파티를 즐기는 뮤비 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덤디덤디 뮤비는 공개된 지 12시간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이전보다 빠른 상승세를 보여줬고 전 세계 35개 지역에서 유튜브 실시간 트렌딩에 랭크되며 높아진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는 11월 여자 아이들의 미니 앨범 아이 번이 공개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아이 번의 1번 트랙에 안예은과 전세현의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 민니와 우기의 자작곡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음악을 또 어떤 스타일로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 시리즈의 네 번째 앨범이기도 한 이번 앨범. 기대해 보겠습니다.